요번에 잼버리 보셨죠? 아, 그거 진짜 쪽팔리지 않니?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, 점으로 봤을 때. 책임은 분명히 그 여가부인가요? 현청. 김현수. 그 양반이 아마 희생양이겠지? 그 양반 내려오면 끝이잖아. 그게 희생되는 건 아니잖아. 근데 그 전에, 그 잼버리가 금년에 하기 전에 민주당 어떤 의원께서 잼버리 그거 잘 되겠냐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더라고. 근데 지금은 몰매를 맡고 있잖아. 근데 정말 그 사람 대단하지 않냐? 여자가 정말 내로남불이잖아. 너는 짓거리세요, 나는 들으란 게 뭐 이런 식인데. 근데 희생양은 그 사람이 되겠지. 그 양반이 되겠지만 현 정권에서 그 양반 어떻게든 가둬주고 걷어주겠지. 그분이 어떻게 다 이 여가부 장관까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어찌됐든 죽으라는 법은 없을 거야. 죽지는 않을 거야. 어떻게든 그 양반은 살아갈 거야. 그 사람이 인복이 많아. 희생은 말은 여론에 비춰서 희생은 그분이 여가부 장관이 되겠지만 희생당하지는 형국까지는 몰아지진 않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시끄럽기만 하고 쪽 창피하다는 거 막 여론에서만 떠들기만 했지 정작 희생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정작 희생이 된다면은 여론에 몰매 맞는 거는 여가부 장관이겠지. 근데 그 양반 역시도 희생 아닌 희생되는 일은 별로 안 보이지. 그 사람 운세가 괜찮은 것 같아.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출신인 뭐 한동훈 그 사람도 그 지금 현 여가부 장관을 어떻게 법으로서 이렇게 두드리지 못할 것 같아. 그 정도로 그분 내면에는 능구랭이가 한 100마리는 있는 것 같아.